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요즘에 한동훈 씨가 국회에도 헌재도 무시하는 적반하장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결정도 불복했고요. 시행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예.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까 이겠지.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좀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조용한 걸 보니까 아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하시죠. 김미숙님, 추선영 스페러님, 박서영님. 김숙희님, 빈센트님, SA김님, 현숙님, 소리새님, 홍석이님, JMJ님, 김춘옥님, 김병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대구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사에서 보면은 정말 1만여 명이 참여해서 환영을 받고 기를 충전하고 왔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실제 거기 환장에 계셨던 분들이 직접 목격을 했었어야 이게 긴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사진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대 3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50대 30은 무엇이냐.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뭐 조사 결과 뭐 믿거나 말거나. 기시다는 현재 50% 고지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다 누구 덕택일까요? 앞잡이. 일본 앞잡이. 네, 한국 외교로 일본의 그 기시다의 총리의 지지를 올려준 효과. 네, 이게 실적이라면 또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대단하죠. 자, 대구 현장에 대구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수, 변하지 않는 이 보수층이 많은 데가 바로 대구인가 봅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푸대접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갔겠죠. 푸대접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짝퉁 하리수는 왜 저기 있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짝퉁 하리수예요. 좀 100%. 예. 근데 하리수보다 못생겼어. 어떡하냐. 이거 입 찌그러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입이 찌그러지게 되는 것은 우리 비위가 상했을 때, 비위가 상했을 때 입이 찌그러지는 것이죠. 우리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 나도 모르게 입이 찌그러지면서 웃습니다. 그렇죠? 네. 남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인 볼 때 부인 보고 기분 좀 안 좋으면 입이 찌그러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말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부인들이 더 이제 뭡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입이 저렇게 비틀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조금 불편할 때 이렇게 비틀어지는 겁니다. 네. 저 왼쪽 사람은 입이 굉장히 소심한 입입니다. 여러분. 입이 크게 벌리지도 못하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야기하잖아. 그럼요. 생각보다 엄청 소심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마는 뒤로 자빠질 만큼 자빠졌고 조금 더 자빠지면 갈 때가 됐네요. 그렇죠. 완전 45도 각도의 이마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자세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항상 비굴하게 보이는 저 자세예요. 저 자세. 저 자세. 쳐다보는 눈빛. 굽은 어깨, 표정도 그렇고 자신감 하나 없고요. 저것은 얻어맞고 커서 그렇고요. 네. 조금 더 맞아야 되는데 덜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설프게 맞았군요. 어설프게. 네. 자, 대구에 갔을 때. 저게 저 직업이네. 예. 저게 너무 잘 맞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행복할까를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야구공 줍줍이하면 딱 맞죠. 야구공 주워 다니는 그런 직업이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응? 연예인들 보고 좋아서 웃음 짓는 그런 것들.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일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환한 모습인 것 예, 같아요. 공주로 다니면 되겠네. 공주줍이. 예. 그 앉아서 머리 쓰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밖에 나다니고 뭐 바깥 바람 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 표정이야말로 진짜 웃는 모습이네요. 즐거워서.
눈까지 같이 웃었습니다. 야구장에 살아. 청와대 가지 말고. 청와대 안 한다. 용산에. 용산에 가지 말고. 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왜 그런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온스 야구복이죠? 네, 여기 보면 태극기 마크가 있고요. 언제 준비했는지 이 글러브에도 태극기 마크를 아주 큼직하게, 이게 뭐 국제대회도 아닌데 태극기 마크를 여기다 이렇게 크게 붙였군요. 본인이 한 국가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에 대한 개념, 대한민국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저는 그걸 붙이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약하니까 저걸 붙이는 거지. 나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할 때는 저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북한도 아니잖아요. 앞잡이인 거 표시 안 하려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표를 아주 크게. 그런 개념이 약한 거예요, 개념 자체가. 보통 예. 보면 외국에 가서도 이거 대한민국 표시를 달고 다니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아주 팔려 죽겠어. 응.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요즘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세요, 대표님? 아이고. 잘못 나왔군요, 화면이. 그 영부남이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영부남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김건희 씨 지인이 이렇게 고 인사에 네, 자꾸 들어가기 꽂힌 걸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한마디에 사람이 그 쉽게 잘리는 거가 이 김건희 씨의 이런 입김이 세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하다 합니다. 소문이. 뭐 진작에 예상은 됐습니다만. 자, 그래서 어제 시구를 했습니다. 그 표정 먼저 보시고요. 이 시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떤 영향을 거기 가서 끼치고 왔는지. 사실은 뭐 간만에 정말 스트레스 없는 간만에요. 네, 야구. 멀리 편하도 어색해. 멀리 편하도. 샤팡 멋있는 부분 하나도 없어. 왼쪽은 뭐야? 아, 네네, 왼쪽은. 네, 물론, 자, 공을 몇 번째 연습을 해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을 던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뭐, 공을 잘 던졌다, 못 던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오늘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이 사진으로 통해서. 집중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요, 이제 야구 공에 사인을 적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볼수록 비호감이네. 자, 그래서 야구 결과는 좋았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왔냐? 아이고, 라이온스 옷을 입고 시구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빵입니다. 8대 0으로 시원하다. 결국은 NC 다이노스가 8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 골도 못 넣다니, 이게 뭡니까? 한 골이 아니죠. 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한 점도 한 득점을 점만. 못 했습니다. 네, 야구. 너무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재수 없는 사람은 그래 되는 거예요. 네. 네. 사람들이 별로, 어쨌든 저 NC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휴, 참 가서 민폐만 끼치고 왔군요. 그래도 본인은 뭐 즐거웠나 봅니다. 어제 하루가. 네, 어제 하루가 이제 4월 1일 보니까 또 토날이긴 하더라고요. 뭐 어제 뭐 특별히 날짜를 정한 건지 아니면 토요일 날도 출근했던 이유는 뭔지 원래 집에서 쉬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정을 보면 전부 다이저 MSG한테 유리한 날만 갑니다. MSG한테 유리한 날만 가고 불리한 날은 상대의 불리한 날은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MSG가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날짜가 무조건 토날이라 해가지고 다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무식할 정도로다가 토날에 집중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국내 일정이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이게 도움이 됩니까, 대표님?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죠. 그 월에 맞아요. 따라서 또는 어쨌든 이 토기가 좋은 거야, 나쁜 거냐, 목기가 좋은 게 나쁜 거냐, 알 수가 있는데 무조건 그날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대구 갔었고 또 서문시장 갔는데요.
그 서문시장 갔던 것까지 한번 사진 잠깐 보도록 하죠.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를 미리 대비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4월 5일 날 보궐선거 일 뿐인데 김기현 대표한테 힘을 주러 갔나? 요새 국힘에 힘을 주러 갔나?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지금 다급해서 간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목이 앞으로 쭉 빠진 저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저 자세 언제쯤 고쳐질까요? 안 고쳤어요. 평생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 근육 자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읍소할 때 나타나는 포즈지 저게 무슨 대통령의 포즈일까요? 오른쪽 경호원이 더 대통령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제를 시켜도 더 잘하겠다. 너보다. 여기 다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참여를 하셨네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사진이 뭐 1만여 명이 뭐 참여해서 뭐 길을 바꿔 왔다고 하는데 1만여 명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길가에 쭉 사람 세워놓긴 했는데 샷이 너무 가까운 것만 찍혀 있어서 뭐 100명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또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마 뭐 시간의 방인가? 뭐 이렇게 사진과 사진 전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대표님은 보이시죠? 잘 예, 보시면 보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저로 인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단독샷. 참 불편한 사진이군요. 자,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은 그다 관계자들인 것 같아요. 뭐 일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지역, 요 지역에서. 여기는 다 관계자들만 앉아야 되는 자리가. 홍준표네. 예. 아, 예, 홍준표, 대구니까요. 홍준표 씨가 폭삭했군요. 대구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홍준표 씨하고 정강훈 씨하고 막 싸우던데요. 네, 누구의 더 막말이 더 센가. 네, 현장 분위기는 정말 이랬고요. 그래도 대구가 변하지 않는 이 보수표인 거는 확실한가 봅니다. 자, 오늘은 그이 소식 말고 이따가 잠시 그 풍수 관련해서 짧게 오늘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풍수에 대해서는 이제 음태풍수가 있고 양태풍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편히 쉬는 집을 양태풍수의 일환으로 보고 음태풍수는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거주에 좋은 명당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명당에 대해서 또는 이제 어떤 꿈에 보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너무 춥다고 이렇게 떨면서 자녀한테 와서 너무 춥다고 나좀 옮겨달라고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머니가 또 소리 없이 찾아와서 가만히 서 있고 보고 가는 이런 꿈도 꾸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또 뭡니까? 다시 재가를 아버지께서 다시 결혼해서 그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은 다른 데 묻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 그런데 한 날, 막내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얘야, 얘야, 누구누구가 너무 보고 싶다. 누구누구 보고 싶다. 그게 누구냐면 둘째 처가 너무 보고 싶다고 내 옆으로 좀 옮겨달라고 꿈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건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빨리 옮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은 날 잡아서 옮기긴 했죠. 옮긴다고 날을 잡아드렸지만은 그런 예도 있고요. 또 별수로 제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덤에 관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뭐 체험을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런 걸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로 명당이나 좋은 혈자리의 무덤 같은 것들. 그래서 그 화장을 해서 아무데나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수목장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뿌리잖아요. 그렇죠. 나무 밑에다가 그거 완전 사기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고객에게는 그렇게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뼈를 갈아서 잇는다면 통에 넣어서 또 아무데나 넣지 마시고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뼈를 갈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강에 버린다든지 산에 버린다든지 하면 사실은 자녀 중에서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고 자녀가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갈아서 아무데나 버린다든가 아무 통에 모셔서 그냥 저기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낙골당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영업상 낙골당이었지 세상에 그 낙골당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어서 어쨌든 이따가 거주에 좋은 명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형원께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직접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미리 예약하셔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아무한테나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만 저희 회원들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제 서문시장 가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못지않게 사이클이네요. 이 발언이 이 지금 하는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은 게 벌써 취임한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합니다. 네, 단독으로 그 김건희 씨도 간 적이 있었고요. 거기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다시 국정의 목표가 오로지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국민이 개돼지라는 뜻이지. 본인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말장난만 계속하는 거예요. 네. 네, 만만한 게 국민이다. 맞습니다. 만만한 게 국민이고 만만한 게 태극이고 만만한 게 노동자고 만만한 게 뭐 노동자를 대표하는 뭐 단체라든지 이런 거죠. 본인은 그거잖아. 그렇게 살아왔잖아. 본인은 없는 사람의 아픔을 갖다 아냐? 1도 몰라. 여태까지 대접만 받고 그냥 진짜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뭘 아는데. 자네는 본인의 0.1%의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고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뭔지나 아는 건지 그 정부의 할 일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대구 서문시장을 몇 번 가고 했지만은 그 복잡한 데 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거기서 장난치는 거지 다. 어떻게 보면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응? 만 명? 영화 찍으러 가는 거. 8시 23분.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국민들이 듣기에는 속이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게 한다는 거 무슨 뭐 공산주의도 않고 민주주의 시대에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는 건 당연한데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선 이게 할 얘기입니까? 자,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맨날 기득권 세력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사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연락이 이래라고? 너는 놀고 먹고? 응? 아니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 잠잘 시간도 없게 69시간 일하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자, 땀은 흘려봤습니까? 그리고 맨날 부패 이야기하면서 기득권이 뭐 부패가 없어져야 되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범죄자 입에서 범죄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이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뼈저리게 느끼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거의 다 싫어할 겁니다. 댓글 부대만 이야기할 뿐이지. 예. 그래서 뭐 발이 닳도록 뛰겠다 이런 이야기긴 했습니다. 발이 닳도록. 이 댓글들이 지금 4,200개가 달릴 정도로 이 기사에 대해서 정말 답 없는 지역이다, 대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갈 곳이 대구뿐이라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대구도, 대구시장, 대구에서 올라오신 그 할아버지 얘기를, 그 나이 드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이런 지금 반응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요. 자, 임기 내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세뇌당하듯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보다 더 하지, 어떻게 보면. 예, 이건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진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촛불 집회는 지금 거의 뭐몇 회째입니까? 32회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33회입니까? 다음 주 돌아오면? 촛불 집회가 더 커진다 하면은 뭐 어쩐다 이렇게까지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불안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표님 보시기엔 어때요? 불안하니까 대구 간 거죠. 예, 그리고 사람이 계속 교체되잖아요. 보니까 본인 자체는 정석대로 보니까 19%에서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띄워야 된다는 내부의 지침이 있었겠지. 그래서 대구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이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은 15%에 19%밖에 안 되거든. 이건 진짜 탄핵 수치보다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반응하는 것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현재 관심이 없나 봐요. 이런 국민의 이거 열망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요. 네. 그래서 네. 좀 몸조심에 급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혹시 이 촛불 집회하는 국민들의 그 피땀으로 나중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민주당?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숟가락 올려야 하겠죠. 그쵸. 쉽게 가려고 하겠죠. 민주당도 다 없고 다시 해야 돼요. 뒤집어내야 돼. 다그 여태까지 3선 이상 썩은 시궁창들은 다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좀 영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봉급도 좀 작게 줄이고 정말 국가에서 일할 사람만 국회의원이 돼야지 세상에는 늙어 자빠진 사람들이 그냥 평생 붙잡아갖고 저끼리끼리 다 해먹는 이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대 이상은 의원 못하도록 막아야 되다. 예. 자, 4월달이 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 본데, 거기에 이제 양곡관리법이 하나 더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계속 검토 중이라면은,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욕을 먹을 것이고, 그, 사실은 시원하게 그냥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발의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4월달에 하는 행동들은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4월달 아이, 결정. 거부권 행사해요. 한다고요? 예. 욕을 먹어도. 합니다. 뭐, 그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4월 달에 하는 이 모든 이 결정하는 것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욕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아니라고 잘 덮으려고 하겠죠. 반대로 저기 이재명 대표님은 4월 달에 어떤 것이 혹시 전망되나요? 지금 어떤 것도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4월달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원래 그 이재명 대표님의 페이스가 있어요. 이분은 나서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해 가려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똑같은 페이스로 가지 않을까. 몇번 떠들고 말겠죠.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요. 채널 이동재 기자가 그 대머리라고 얘기한 분, 그분의 오늘 그 4월 달이 굉장히 좀 위기에 좀 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달. 네, 민주당에서 전혀 입번끝 안 하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말씀이시죠. 경제라든지 또 어떤 경제 상황, 미국과의 관계성, 일본과의 관계성, 또는 뭐, 짝퉁 하리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아요. 응?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저 법사위도 위로 가져와야 되는데 왜 법사위를 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망하려고 작정하는 당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무능한 당이지. 진짜 노민주당이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3시간 전 나온 뉴스로 따지면은 양곡관리법이 지금 대치 중이고 거부권 요청을 여당에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직까지 뭔가 뚜렷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될 뿐이지 아직 뭔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용민 의원같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네. 또는 한동훈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제껴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맞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는 건 탄핵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끌 이작준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고요. 정말 이 뭡니까 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꽂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앞장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들은 척 만척하고 무시하고 뭡니까 온건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자꾸 모여서 이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언제 뭐 이 대표께서 뭐 사이다처럼이 나오고 그런 걸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사이다는 이미 지났고요. 그냥 물 마시듯이 편안하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 보셔야 돼 맞습니다. 네. 다만 방법의 문제이지 이재명 대표가 나쁘다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는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서로 안 다치는 방법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안 다치는 방법. 너도 보호해주고 나도 보호해달라. 그리고 뭐 정말 공격적이고 좀 개혁하려는 이런 세력이라면 김용민 의원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무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더 혁신적인 이런 사람을 뽑아서 좀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뭐 결정 내리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끌고 이런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결정이 다 났으니까 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방향 설정은 이미 다 끝났고 그냥 어쨌든 5년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 또 아니면 뭐 중선거구제 돼서 내각제가 되면 뭐 자리 하나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지. 네. 자, 이잼사랑님, 나 한마디만 더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은 대표님처럼 시원하게 김용민도 저 강경파를 좀 끌어들여서 그렇게 시원하게 치고 가고 싶지만 현실이 봤을 때는 내가 감당 못할 거라서 우회적인 방법,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했을 가능성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원래 원하던 타입도 지금 현재 이런 타입인지 이재명 대표님 스타일 자체가. 원래 그런 타입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그런 타입이에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원래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스스로도 선택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맨 네. 선생님께서 지금처럼 가면 윤통이 꾸역꾸역 임기 채우게 생김. 맞습니다.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대통령 뭡니까? 저 이 대표 옆에 박찬대 의원이 있는데요. 탄핵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 탄핵은 힘들다고 대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그걸 봤을 때는 이번에 5년 채울 때까지 어쨌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그걸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대표께서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겉으로는 뭐 탄핵할 끌이를 만들고 있고 뭐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실제 지금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우리는 어떤 저기 예를 들어서 숭배하듯이 정치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기 생각대로 뭐 나는 그 좋게 봤으니까 끝까지 좋게 보려는 속성. 그게 아니고 아닐 때는 아, 이거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만 이렇게 쭉 보고 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번에 원내대표가 김두관 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여론조사에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김두관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되면 조금 달라질까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옆에서 이야기하고 할 겁니다. 그 현재 수박이 그 원내대표잖아요. 그 사람 말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저게
짝퉁 아리수하고 좀 친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냅두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 그런 나는 딱 되면 대표기에서는 그 저기 지금 현재 뭡니까 총무를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바꾸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기 위주로 모든 판 짜야 되는데 불구하고 총무는 그대로 두고 그냥 자기 친정 식구들 옆에 쭉 두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말하면 섭섭할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중대선거구제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데 한 뭐 반 이상이 이미 그 내각제 중대선거구제 100명 이상이 아, 그러니까 좀 다수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자꾸 얘기하면 이재명 네. 의원님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반드시 아니다 이런 네,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뭐 반드시 아니다 반드시 맞다를 떠나서 중대선거 되면 할 수 없이 가는 게 또 어찌 보면 대표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렇게 자기 현재 본인 자체가 받은 100명 이상이 그쪽을 찬성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을 능력은 또 못 되면 그대로 가는 이런 부분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이다가 아니고요. 그냥 물 마시듯이 천천히 가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이 상처받고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탄핵을 감히 그 외치는 의원님으로 여태까지 이 대표 입에서 탄핵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시죠?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나라를 이렇게 가서 개판치 놓고 왔는데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의 말에서 탄핵이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네. 어쨌든 아무리 다급해도 자 제가 이걸 또 안 보드렸네요. 자 지지율이 1%라도 한다라는 얘기를 야 초반에 그냥 무심결에 내뱉은 말인 것 같은데요. 아 주변에서 아무도 못 말렸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이런 결단 그리고. 대일 외교 하고 나서 이 후폭풍이 이제 결국은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이 대구에 뭐 여론이 안 좋아질 때마다 대구에 가서 힘 받기는 사실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기 보면 집 선생님께서 개혁적이는 제 개혁적이지는 아닌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은요 눈빛에서 표시가 나고. 진짜 내 몸을 던져서 하려는 이런 의지나 욕구 이런 것들이 일단 몸에 배에 있는데 불입니다. 아시죠? 몸에 배에 있습니다. 벌써 김동한 의원 같은 경우는 할 말을 다 하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은 개혁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추미애 장관 같이 지금 직격을 H한테 직격을 날린 이런 말들은 개혁의 말 날이 있기 때문에 날쓴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조국 전 장관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많아잖아요. 그럼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조국을 띄우려는 속성으로 자꾸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부 전체 구조에서 보면 우리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총리로 앉혀놓고 내각제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저 제의일 수도 있겠네요. 예예. 예. 아. 그래서 좀 보수 그 뭡니까 우리가 정말 적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수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년을 보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내년이 네. 아니라 2년 뒤에. 네, 네. 뭐 초대 총리, 내각제 총리.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각제 총리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막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런 멘트가 없는 걸 보면 그
그럴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아주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까? 꽤 지났잖아요. 대표가 된 지도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행동이 그대로 나, 이렇게 계속 앞으로 쭉 나가는 거 보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 착각하지 말라고요. 예전에 걸 생각해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민생 챙기시면서 이 외부적인 것만 보여지는 것만 일단 먼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저희 분석은 현재 보여지는 거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여지고 이잼 사랑님께서는 탄핵이 쉬운 게 아니니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바보죠. 그런 병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아니 국가를 지켜 국민을 지키고 대표로서 어? 야당 대표로서는 그게 무섭다, 그 탄핵이 안 된다고 해서 말하는 병신이지 그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얼마만큼 더 탄핵 사유가 생겨야지 되나요? 그냥 호 불면 그냥 바로 쓰러질 때 그때까지. 네, 피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예, 애써 외면하고 피하는 것과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는 딱 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그걸 자꾸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그걸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걔는 걔 페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 보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뭘 삼익이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이야기하고 가족들 모시고 여행도 가고 해도 여행 갔다 와도 걔가 변합니까? 똑같아요? 그대로지. 안 해. 그럼 의미도 그대로지. 뭘 변해 변하기는. 네. 네. 자 이제 저희 소식 전해드리고 풍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4월달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에 인상학 특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주셔서 같이 참여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혹시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으로 자세하게 나가고 자료 사진도 많이 품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예민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3분 특강에서는 법령으로 다 모든 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꼼꼼히 특히 코나 또 여성의 생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태까지. 그런 부분은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특강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쉽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바람기가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나 또는 얼굴에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평소에 거기서 못 들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왜 도화살인가 왜 도화가 있으면 왜 도화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부부이거나 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굴에는 모든 것이 흔적이 남게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지금 이제 요구하는 것이 뭔가 얼굴의 자세 어느 부분을 보면 아 얘는 학교 다니기 싫구나. 아 얘는 학교 다니기 싫은 아이구나. 그럼 윗사람과 지금 선생님과 문제가 있구나. 그 얼굴에 드러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나 또 내 아들 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 얘가 지금 이제 윗사람 그 교수들하고의 관계성 선생님과 관계성이 안 좋구나. 친구에도 관계성이 안 좋구나. 이런 부분들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시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요 아래 제 아래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자, 그쪽으로 문의 주세요. 김두환 씨 사주십니까? 아, 그거요. 사실 그 입은 정확하지 않아서 일부러 안 했는데. 오늘 해준다고 했나요? 어쨌든 뭐 현재 있는 그대로 보면 네. 김동환 씨 운이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네. 올해가 운이 좋네요. 김동환 씨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 좀 덜 좋고요. 올해 좋습니다.
작년도 그 나쁘지 않았고 21년도가 굉장히 안 좋았네요. 김도환 씨가. 네. 21년도. 22, 23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 덜 좋아요. 네. 내년. 대체로 운이 지금 좋은 편이고요. 72세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김동환 씨 같은 경우에는 학자 타입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 걸 좀 도와주려는 속성, 내 걸 주려는 속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정말 이게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뭐가 이득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또 김동환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네. 근데 마음이 차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포근한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생년월일이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확해야 저희는 좀 말씀드려야 편한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올해 운이 나쁘지 않아요.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네. 이분이 그 왜 생일이 이렇게 여러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생일이거든요. 양력으로 봤을 때. 나무위키로 나온 건 올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죠?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사주가 일부러 정확하게 안 올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기 있네 또. 생일이 이게 맞네. 그거 본 게 처음에 보신 게 맞네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본 이게 맞아요. 제가 이것은 굉장히 사람이 입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김두관은요 무겁고 생각을 좀 깊이 하시는 깊이 분이에요. 하고 나오는 그런데 네. 마음이 또 따뜻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또 이렇게 약간 포효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맞습니다. 제가 처음 본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행실을 봤을 때는 이 사주가 맞지 싶습니다. 네. 그 장군은 아닙니다. 학자 타입이에요. 김동환 씨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동환 의원님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쪽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 며칠 그 목소리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한 점 있으셨죠? 네, 그 감기 기운이 있다고 또 먹을 거 보내주신 분들 계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김양님 선생님 제주도에 계신 분이시고요. 공선자 선생님, 박지은님, 박상희 스패너님, 일산의 김금선 선생님, 원주의 이종숙 대표님, 용인의 최정희 선생님, 부산의 김수현 선생님. 네. 그리고 전문가반의 박명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네,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 아, 자, 제가 저 이름을 그래도 적어드려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경 써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요즘 동영상 퍼날려 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9만 8천 명이네요. 그래서 약간 2천 명 정도 부족한데요. 오늘 일요일이고 뭐 다음 주 중에 주중에라도 이게 10만 달성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스패너님들과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스패너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꼬박꼬박 출근하느라고 네, 고생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풍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에 좋은 명당이라고 있는데요. 털을 선택하는 데는 항상 햇볕이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통풍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당의 터가 밝고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는 지형이어야 됩니다. 그럼 나무가 잘 자라나 못 자라나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쭉쭉 일자로 쭉 뻗어 있다는 것은 그 땅이 좋아서 소나무가 일자로 쫙 이렇게 클 수가 있는데 땅이 나쁜 것은 어떻습니까? 이 소나무가 구불구불하게 자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뿌리 부분에 바닥에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악산이고 또는 돌이 많으면 굉장히 소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고 삐딱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터가 밝고 배수가 잘 되고 나무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 이런 지형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또 좋지 않은 터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높거나 함몰되어 있어서 사방이 막혀 있다면 좋지 않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는 오염이 되어 통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통풍이나 환기성이 떨어지게 돼서 좋은 명당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구석진데 있잖아요. 이런데 길이 안 좋은 이런 곳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생기가 없는 땅, 죽은 땅을 이야기하죠. 푸석푸석하고 질퍽한 땅, 하천이나 녹는 보토를 하여 만든 땅, 이 뭡니까? 흙을 갖다가 이제 채워서 만든 이런 땅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습하고 탁한 기 축적되어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가 무덤을 쓸 때, 저는데 무덤을 쓰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육탈이요.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육탈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닥 자체가 물이 비가 왔을 때 너무 저렇게 칙칙하다든가 축축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습하고 탁한 것은 안 좋습니다. 예. 또 생기가 없는 땅입니다. 나무나 잔대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은 이 생기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생기가 있는 땅은 생물이, 모든 생물이 잘 자라는 곳이나 또 생기가 있는 땅은 저절로 초목이 자라고 살아있는 생물의 거주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나 햇빛이 잘 나나 어떤 기운 가면 아 기운 좋다 이럴 때 그게 기운이 좋은 거예요. 축축한 오른쪽 같이 이렇게 약간 나무가 이렇게 덮어있어도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생기가 없는 땅이고요. 네. 네, 생기가 있는 땅 중에서 오른쪽에 좀 보이는 저 땅은 좀 약간 어둡죠. 약간 나무를 쳐줘야 됩니다. 좀 밝게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저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덤을 잘못 써서 아주 곡소리 난 이런 부분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밝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집, 이런 집은 좋습니다. 남향이나 동쪽, 동향이 좋습니다. 동향은 아침에 해가 뜰 때 빛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건 살아있는 햇빛이죠. 어떻게 보면요. 남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향은요, 따끈합니다. 그래서 서향 자체는 금기에, 이 뭡니까, 금기에 햇빛이기 때문에 식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해야 돼요, 식물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서양에 뭡니까 공방을 두면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햇빛이 너무 쫙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오늘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실을 정할 때는 반드시 북향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무실은 북향을 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켜거나 했을 때 남향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너무나 들이치고 서양도 너무 들이치기 때문에 뭡니까 이 컴퓨터나 액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막아둬야 되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만큼은 북향을 선호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네, 거주지하고는 사무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은요 북향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4층 이상 높은 곳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요. 왜 그러냐면 이 식사 시간 되면 사람들이 다 몰렸다 같이 뭐 엘리베이터 탄다든지 할 수 있는데 4층 이하는요. 사람이 많으면 걸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4층 이상이 되면 걸어다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에서 3층, 2층이 가장 좋습니다. 사무실은요. 너무 높을수록 좋으냐. 약간 이 업무 보는데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은 북쪽이다. 북향이 좋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가 PC 작업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다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건 단점이겠지만은 사무 공간으로서는 좋다.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무실에 왔는데 똑같이 이렇게 생기 있는 땅을 찾는다고 남향집에, 남향에 이 사무실을 얻게 되면요. 그 햇빛 때문에 감당이 안 돼, 나중에. 덥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